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죠? 예, 정들만 하면 이별이고. 자, 오늘 나갈 차례 139페이지입니다. 직무변경 나갈 차례인데 보도록 하죠. 직무변경이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직무변경이라고 부르고, 여긴 대상 토지 밖에 안 물어보니까 대상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국토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목이 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도 지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례만 기억하시라 그랬었는데,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용도가 바뀌든 케이스는 쓴 거 보고 읽으세요. 예, 폐교된 학교. 학교가 시골에 존재하다가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 사인들이 임대 얻어서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통째로 잡종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용도가 바뀌든 건물이 용도가 바뀌든 지목 변경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도 지목은 미리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준공 전이 중요하고 누가 신청할 때만 가능하냐? 사업 시행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의 경우는 이런 위에 대상이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첨부서는 안 물어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전답, 과소원, 사후관의 지목의 변경의 경우는 형질 변경 증명서면을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물어나 보자고요. 농지 전용호가 뜻이 뭘까? 농지 전용호가란 농지로만 사용해라. 다 잘못 알고 있던데, 농지로만 사용해라가 아니라 현재 지목이 농지거든요. 현재 농지인데 이 농지를 공장 용지로 개발하려고 사업을 허가를 받은 거예요.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겠죠. 용도가 바뀌기로 허가받은 것을 농지 전용 허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라는 얘기는 농지만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뀌는 걸 허가를 받은 경우를 농지 전용 허가로만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용도로 바뀌기로 허가를 이미 받았으니까 형질 변경 증명서는 또 가져올 필요는 없다 그 뜻이고, 마찬가지로 보존산지 전용 허가라는 얘기는 산지로만 써라가 아니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뀌기로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허가 받았던 얘기는 허가 안에 형질이 바뀌기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증명서만 또 가져올 필요 없다 이 뜻이 바로 그 의미예요. 이제 학원을 다 가서 물어보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 뜻이 뭔가요? 물어보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농지로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세 가지 일반적으로 농지란 말 쓰는데, 전답, 과수원이 농지 세 가지 차이점이 뭘까? 뭘 보고서 전답과수원을 나눌까? 오케이, 작물의 재배 상태죠. 배추나 고추 심은 경우는 전이 될 것이고, 벼 심은 경우는 답이 되고, 사과나무 심으면 과수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작물 보고 따지기 때문에 형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증명서만 가져올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수용할 당시에는 전에다가 배추 심어 놨더니만은 수용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배추 갈아엎어버리고 사과나무 심어버리죠. 모르셨어요? 보상 단가가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사과밭이 옛날에 2800원 할 당시에 저 배추밭이 사과 과수원은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묘목값을 지불하더라도 배추 갈아엎어버리고 사과나무 심어버리는 이유가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거 인정 안하고 보상하면은 예, 수용재는 이 단가가 시가보다 많으면 5%부터 10%까지 더 줍니다. 시세가 100만원이면 110만원까지 줘요. 일부러 돈 많은 사람들은 수용된다는 정보가 있게 되면 땅을 미리 사놔요. 더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이제 수용을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알박기에서 수용 안 당하려고 뺏기게 되면 버티고 있게 되면 그 땅 수용 안 해버립니다. 나만 바보가 되니까 수용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좋게 주는 게 편해요. 땅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어쨌든 간에 농지 전용허가 그 의미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정리 방법 보게 되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번이나 그 다음에 경계, 좌표, 면적의 변경은 생기지 않으니까 측량 실시할 필요는 없고, 지목이 바뀌었는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이동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천문서를 통해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도 가능하지만 원칙은 측량 안하니까 대신 뭘 실시해라, 토지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라만 나오는데, 토지가 존재하다 토지가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된 경우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할 때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라고 부르는데, 이 대상 토지의 경우는 의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말에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게 될 텐데 절차가 좀 특이합니다. 이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며칠 내 신청했나요? 오늘 왜 그 맨 뒤에 가 계세요? 원래대로 오세요. 예, 빨리. 자, 자기 자리가 낫지. 남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공부 안 돼요. 자, 옷도 남의 옷 입으면 안 맞잖아요. 자, 어쨌든 대부분 다 60일 내 신청했지만, 이 바다가 된 경우만큼만은 60일이 아니라 9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토지 소유자가 제정신이면 신청할까요? 제정신이면 어디가 있어요? 술 먹고 이렇게 열받아서. 그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말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는 직권도 가능한데, 신청을 통해 말소하던 직권을 통해 말소하던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예밖에 없어요.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장을 지워줄 때 지적 정리 수수료 수입 증주로 납부할 것은 면제가 되고, 측량도 실시하는 경우도 면제인데,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를 말소합니다. 그 경우 수수료도 면제인데,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유는 누굴 위한 규정이더라?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땅 주인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열받아 소주 먹고 앉아있는데, 거기 돈 받으러 갔다가는 공무원 뒤지기 터질 걸 대비해서 공무원 위한 규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말소할 때만큼 며칠 내 말소하는 거예요? 90일 내 신청해라. 특이한 점이고, 근데 말소가 다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형이 변화가 생겨서 이 바다가 다시 토지로 올라오는 경우에 등록을 다시 해줍니다. 등록하는 것을 회복 등록이라고 부르고, 회복 등록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해줍니다. 소관청이 회복 등록하게 돼 있고,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말소 당시에 자료나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이 들어가는데, 이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21회하고 22회 때 회복 등록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가 90일 내 신청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말소할 때만 90일이고 회복 등록은 신청한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말소가 되든 마지막으로 회복이 되는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만 통지해주면 끝나는 것이 내용인데,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말소할 때만큼만은 며칠 내 말소하시고? 90일 내 가더라. 회복 등록은 신청기한이 없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규정은 없으니까 개념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142페이지에 축척 변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이동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고 가장 어려운 데가 축척 변경인데, 이 부분은 정리 좀 잘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축척 변경이란 정의 보니까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 축척 변경인데, 대상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대상이 될 것이고, 축척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할 때 축척 변경이지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2m로 말 들어오면 안 돼요.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한다 잡아놓으시고,
축제 변경의 경우는 2011년까지는 직권으로 실행했지만 법을 개정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그럼 필요한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직권으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어떤 토지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밑에 대상 토지가 맨 밑에 박스에 세 개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원칙인 대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우는 나와 있는 것이 잦은 토지 등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토지가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려워지고 지적 공모 정리도 힘들어지더라. 다른 말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도를 높이기가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때도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에 지적공모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오른쪽 거치는 절차가 승인신청 차리셨어요? 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절차의 경우는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후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마지막이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받는 것이 원칙인 절차가 됩니다. 그럼 왼쪽 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이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인 세 가지고 요 절차 밑에 보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해서 요 절차가 두 개가 빠지는 것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절차 거치지 않는 거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시행정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도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절차 필요하지 않은 게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은 절차를 다 거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있고 절차 빠지는 게 두 가지 합의 다섯 가지가 대상인데 이 다섯 가지 차이점 여기서 밝혀지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천모서류에서 승인받으러 갈 때 어떤 걸 가지고 갈 것이냐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끄집어내시면 돼요. 일단 축척 변경을 왜 하는가 승인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대상이 여기 잠깐 보시고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그 왜 하는가? 이 중에 하나 사유를 적어야 돼요. 거기 처음에 사유 나왔어요? 네, 사유 나왔고. 대상 도면이 지적도에 임야도예요? 지적도. 그럼 지적도 4번 하나 가져올 것이고, 또 어떤 토지가 포함되어 있나? 지번 등 명세서 가져갈 것이며, 있어요? 근데 승인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거실 절차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의결을 거쳐야 되죠? 동의서, 의결서 가지고 하면 승인 떨어지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왜 하는가 사유를 적고 대상 도면에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지적도 4번 가져와라. 어떤 땅이 포함됐나 확인을 위해서 지번 등 명세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가지고 하면 승인을 내려줍니다. 이게 가져갈 서류인데 서류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그냥 어떤 거 가져가는지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밑에 절차상으로 시행 공고가 따라 붙는데 승인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행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시공고나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여기 날짜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날짜 같이 물어보니까 공고는 며칠 이상 하시래요? 20일이죠? 왜 20일일까? 공고 몇 글자예요? 두 글자니까 20일로 묶어놓으시면 날짜 안 헷갈릴 것이고 아니 그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공고는 몇 글자인가요? 두 글자 20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절차가 밑에 경계점 표지 설치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공고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제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유자하고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의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경계점을 설치하는 얘기는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말뚝박을한 얘기인데 며칠 내 설치하시래요? 왜 30일일까? 경계점 세 글자 30일 내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이제 왜 설치하는지 좀 기다리시고요.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네 번째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축척의 작은 소축적 지적도가 있고 축척을 대축적으로 키울 겁니다. 축척을 크게 바꾸게 되면 종전에 있던 집원이 있을 것이고, 지목이 있고, 토지의 경계가 있고, 토지의 좌표가 있고, 토지 면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종합편이 여기입니다. 축척 변경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요? 측량. 괜찮아, 우리끼리 내일 뭐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해야죠. 측량 안 하는 거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이 들어갑니다. 측량할 때 얻는 결과는 세 가지.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 새롭게 구합니다. 그럼 집원은 바뀔까, 안 바뀔까? 자신 있게 집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하나, 둘, 셋. 그래서 잘못 들었거든요. 바뀐다, 안 바뀐다. 네? 괜찮아요.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안 바뀐다고 배웠죠? 제가 정확하게 2주 후에, 다음, 첫 주네, 첫 주. 첫 주에 지번 배울 당시에 저 뒤에 가서 축차 변경 배울 당시에 지번 바뀐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신다 그랬어요.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세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설명드리고, 저 뒤에가 축척 변경할 때 지번 바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신다 그랬었는데, 지번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끝에까지 결국은 물 먹게 돼 있어요. 지번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을 통해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고, 지번도 바뀌는 거예요. 지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예? 다른 거다 바뀌는데 얘만 안 바뀌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목도 현황 따라 다시 부여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자, 자꾸 틀려봐야 돼요. 틀려봐야지만 이제 대화가 돼요. 자, 이쪽에서 축척 변경은 절차를 하고 오시는 게몇개 있었고, 세 개. 절차 빠지는 게두개 있었죠.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여기서 차이점 나온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는 반면에 요두 가지 절차가 빠지는 거죠. 절차가 빠지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면적밖에 안 바뀝니다. 면적만 바뀌는 것이 차이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그럼 축척 변경은 일단 요거 잡고 책을 보셔야 책이 눈에 보여요. 총몇 가지가 있더라? 합이 다섯 가지. 절차를 다 거치는 게세 개가 있고, 절차가 빠지는 게두 개가 있는데, 절차를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뀌다 보니까 요걸 잡아놔야지만, 여러분 교재에서 토지 표시 결정에서 1번이 지적소관청은 페이지 144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화해야 한다.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다 바뀌는데, 문제는 2번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승인을 받는 거몇개 있더라? 그두개 있었죠? 요두 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뭐몇개안 바뀐대요? 면적만 바뀌니까.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화해야 한다.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이걸 나누고 보셔야 책이 눈에 보이는데, 다시 축척 변경은 총몇 가지가 있대요? 자꾸 떠들면 돼요. 나중에 가서 계속 풀리니까. 다섯 개가 있고, 절차를 다 거치는 게세 개, 절차 빠지는 게두 개.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면적만 바뀌고,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책에 눈에 보여요. 이걸 못 잡아놓으시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세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5번에 축척 변경 절차와 면적 결정 방법은 요건 아직 보지 마세요. 문제 풀 때나 볼 부분이고, 6번에 지번별 조서란 말 나오는데, 측량을 새롭게 해서 면적을 다시 정한 결과 면적이 일치하면 좋으련만 면적이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옛날 면적이랑 비교해서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땡 잡은 게 아니라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감소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내고 받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면적이 증가한 감소한 현황을 적어놔야지만 면적 증감 처리하는데, 그 적어놓은 서류를 여섯 번째가 지번별 조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조서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밑에 일곱 번째가 지적, 측량 등의 정지란 말이 따라 붙어 있는데, 실판에서 원칙적으로 여기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정하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럼 옛날 대장은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옛날 대장은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옛날 대장은 대장 새로 만드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없어질 대장에 대해서 지번이나 지목이 바뀐 경우에 바뀐 지번, 바뀐 지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즉 지적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요. 왜? 다 없애버릴 거니까. 측량 다시 하나요? 아니 여기 측량 다시 하지, 축적 변경하면은 측량을 다시 하니까 옛날 거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이건 측량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적 근무 정리와 경계 보건 측량을 축적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원칙이 정지가 원칙이에요. 예비 규정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정지가도 중요해서 맨 밑에 지적 측량 등의 정지 찾으셨어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적 근무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을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외 규정은 가능한 게 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계속하시래요? 정지하시래요? 정지입니다. 이말 뜻은 다 새로 만들 거니까 굳이 옛날 거 정리할 필요는 없다 해서 옛날에 한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다가 빵꾸 난 말에서는 그냥 버려요? 빨아 버려요? 그냥 버리죠? 그럼 이거 다 없어질 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새로 만들 거니까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여기까지 문제를 내게 되면 원칙은 3개, 예외가 2개, 원칙 3개는 절차를 다 거치고 예외 2개는 절차가 빠지, 이걸 알고 책을 보시면 눈에 보여요. 책이 절차를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뀌는데 잡아놓고 책을 보시면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청산 절차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두 번째 하이라이트예요. 면적을 측량한 결과 면적이 일치하면 좋은데 면적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증가도 가능하고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증가한 자 돈을 내야 되고 감소한 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면적 증감 처리 돈으로 하는데 그 돈을 청산 금이라고 부르고,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단에 박스 보니까 처음 박스에는 청산금 산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을 실시한 결과 허용 오차가 주어지는데 허용 오차 이내 면적이 나오는 게, 오차 이내 면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옛날 면적 그대로 가다 보니까 청산금을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볍게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인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 쭉 이해하시면 여기는 끝나는데, 청산금의 경우 누가 결정을 할까?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시행은 소관청이 하지만 소관청이 청산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권한이에요. 왜 그럴까? 시행을 소관청이 하면서 청산금을 왜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도록 맡겨버렸을까? 맡긴 이유는 돈을 내고 받을 자가 누군가요? 돈을 낼 자는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받을 자는 면적 감소한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내고 소유자가 받을 돈을 소관청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시오, 받아가시오,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뽑아라요.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민원을 취소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속해 있는 축척변경위원회 권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얘는 상설기관의 임시위원회예요. 우리 서구에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척변경을 해야지만 만들어진 위원회가 축척변경위원회인데, 갑자기 만든 위원회다 보니까 토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적 소관청은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이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의 권한이에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 변경 위원회에 넘겨주는 겁니다. 머리 좋지 않나요? 진나가 조사했으면 진나가 결정하지, 결정권만 싹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이유는 민원 발생을 방지할 목적이고, 시점은 언제가 시점이래요? 시행공고일 현재가 되며, 방법은 지번별도소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필지별로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일단 줄쳐놓을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청산금 산정 및 공고에서 기역번 이름 박스 안에 거, 기역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결정하라고. 그 다음에 방법은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증가 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파트가 여기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 청산금이 산정된 경우에 징수와 지급은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 입장에서는 청산금 내역서가 들어오게 되면 청산금 조술적서한 다음에 청산금 공고가 들어갑니다. 밑에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해야 되고 일반인이 할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하실 것? 15일입니다. 공고가 두 번째 나왔죠? 앞에 나온 시행 공고는 며칠이고? 20일. 청산금은 15일. 어떤 게더 중요할까? 시행 공고, 시행을 해야지 청산금이 나오니까. 입체상 저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앞에 게 20일, 뒤에 게 15일로 가시고. 근데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거지, 그 수입 부담 잠깐 놔두시고, 밑에 청산 납부고지와 수령선정부터 먼저 볼게요.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가 있게 되면 20일 안에, 20일 안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와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낼 때는 3개월에 납부하는 것이 방법이고, 3개월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 압류 들어옵니다. 받을 자의 경우 6개월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6개월로 지급받을 자 거소를 모른다거나 수령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내고받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때이 차액은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요게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수입과 부담이에요. 남은 돈은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수입과 부담의 뜻이고, 납부는 몇 개월 내 하시래요? 3개월. 받을 때는 6개월. 서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은 지자체가 처리하더라도 잡아 놓으시고. 매매도 6번에 이의 신청인데, 청산금을 잘 내고 잘 받아가면 좋은데, 청산금을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1개월 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외우는 게 갖다 붙이면 돼요. 청산금 내라고 통지한 자가 누구예요? 소관청이 통지했죠? 소관청에게 이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몇 개월 내 이의 신청하시래요? 1개월 내. 근데 이의가 들어온 경우에 청산금을 결정한 곳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소관청 회부시켜버립니다. 회부시켜서 1개월 내 축척변경위원회가 이의를 결정을 하고 그 내역을 다시 알려주면 끝나는 것이 방법이에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돈인데, 그 돈에 관한 사항은 소관청이 개입을 안 해요. 소유자가 속해 있는 누가 다 처리하실 것? 축척 변경에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개념 좀 이해하시면 여기는 정리가 될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확정 공고란 말 나오는데, 확정 공고란 얘기는 청산금 납부와 수령, 요거는 납부나 수령은 누구 입장인가요? 소유자가 내고 소유자가 받는 입장이죠. 소유자 입장은 납부나 수령이 되겠지만, 소관청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받을 때를 납부, 내주는 것을 지급, 돈을 내줘야 받으니까. 그럼 납부나 지급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이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 지적을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하고 모든 게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청산금 누가 결정한대요? 축척 변경, 여기 잘 들어가 있어야지만 대화가 잘 되고, 여기 소화청 들어가던 답이 안 나와요. 청산금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 변경, 얘네 잡고 들어가시면 쭉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축척 변경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축척 변경 위원회, 이제 구준을 나누는 것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의의는, 저 설치하는 기구는 의의는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둔다고 나와 있지만, 이 둔다 규정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척 변경 시행하는 지역만 임시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될 것이며, 구성에서 기여권이 참 중요합니다.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또 의무 규정입니다. 소유자가 속해 있다 보니까 구준일을 나누는 것이 이곳이다, 이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원회 될 자격은 해당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 유촉권자가 위원이 되며, 오른쪽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위원장은 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구성이 중요해요. 몇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이하일 것이며, 5명 이하인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심의결상의 경우는,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고 나가시면 돼요. 처음에 나온 거 축척변경 시행계획 나와있는데, 시행계획은 처음 한 것이 축척변경 시행할 당시에 여기서 동의받고 시행계획 의결 거쳤죠? 그게 첫 번째 업무, 첫 번째 업무고, 두 번째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필지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이랑 청산금 결정하는 사항 여기서 하게 돼 있고, 세 번째 이의신청은 누가 얻으려 했나요?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이 했지만, 이의를 결정하는 것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변이니, 요게 세 번째 권한이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 변경 위원회만 잡고 있으면 요거 같이 묻어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권한은 크게 외울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이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회의는 축척 변경 위원회는 지적 소관청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이며, 위원장은 당연히 의장이 됩니다. 의결하고, 의결은 이제 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봅니다. 과반수라는 얘기는 반이 지나간 수예요. 총 10명의 위원이 있을 경우에 몇 명이 출석해야지 회의를 개의하더라? 6명이 출석해야 됩니다. 과반수니까. 6명 정도 과반수는 4명이 찬성해야지 의결을 본다, 이 뜻이 과반수의 뜻입니다. 네, 총재는 위원장은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그다음에 장소 심의 안건들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구성해서 기억받고 잘 받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5명 이상 10명 이하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이한다 나와 있고, 단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까지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축척 변경은 양이 좀 많아서 문제를 가장 많이 냈어요. 아마 올해 또 낸다 싶으면 여기 또 나올 겁니다. 여기 잘 내는 부분이니까 잘좀 세분해서 정리 좀 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넘어가서 148페이지에 등록사항 정정 그러는데, 등록사항 정정이란 지적공무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 바로잡을 때가 정정인데, 정정할 때는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직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요. 신청일 경우에 가져갈 서류가 있고 직권 정정할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신청을 통해 가는 경우는 토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때하고 소유권을 신청할 때 둘로 나눕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교재 보시니까, 먼저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무 등록사항 중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신청할 때 첨부서류의 경우는 나머지 생략하고 첨부서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서
신청서에다가 니은번에 줄쳐넣으세요. 경계 또는 면적을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뭘 가져오래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남아있죠. 네. 토지관에서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촌발서류가 신청서에 별도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가 아주 옛날 문제인데 14회 때 출제하기를 다음 중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고자 한다. 촌발서류인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답이 된 것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에서 옛날 14회 때 한번 기출한 적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따라붙는 것이 이 동그라미 3번이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바뀌는 경우 차리셨어요? 그럼 경계 변경이 또 생기는 경우는 이때는 경계가 바뀌므로 피해보는 자가 발생할 텐데 피해보는 자가 바로 인접토지 소유자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들어와야지만 정정을 받아줍니다. 이것도 옛날 11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11회 때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 촌발서류인 것은 답이 된 것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이게 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니까 한 번씩 냈기 때문에 또 내기는 껄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작은 부분이 가볍게 그냥 줄만 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박스하고 이해관계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직권 정정상으로도 먼저 본다 소유권 따라 드릴게요. 직권 정정상의 경우는 법에 총 10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책이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9개 나와있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건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잡아 드릴게요. 자, 총 10개가 이제 있는데 책마다 9개 나온 경우에도 10개 나온 게 달라요. 하나가 이제 따로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설명드리는데 직권 정리할 때 요거를 돌아가면서 먼저 잘 냅니다. 지금은 여기 옛날에 한 번씩 냈기 때문에 잘 안 내고 지금 이걸 내고 들어오니까 어떤 게 있는가 10개를 세분을 하셔야 돼요. 10개를 다 못 외우니까 보신 기억 나면 맞추는데 여기는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걸려요. 문제에 가서 첫 번째 직권정정상의 경우는 박스 안에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직권정리할 수가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대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만드는 서류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내용대로만 정리해야 되는데 결의서와 다르게 한 경우는 직권정리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 경우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참 중요한 말이 들어와 있는데 면적의 증감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나왔죠.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에만 직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으로 못 고쳐요. 그래서 그 면적의 증감이 없단 말이 나올 때만 직권이 가능함으로 주의하시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말 뜻은 토지 한 필지가 지적도 두 장에 걸쳐있는 경우예요. 걸쳐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면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고 다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합자가 빠졌네요.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라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은 굉장히 길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면적은 일치한다고 나와 있죠. 면적은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번과 마찬가지로 면적은 바뀌지 않으면서 경계가 맞지 않으니까 경계만 정정할 때 직권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면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직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기준이에요. 그 다음 요것만 넘어오시면 뒤는 편한데 1번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고 미음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할 것이며 비읍번이 과거 17회 기출문제인데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입니다. 앞서 배울 때 적부심사라는 것은 측량에 대한 재판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을 제기하겠지만 이 측량에 대한 재판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위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재판을 적부심사라고 부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이며
지적목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고 이응번이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 통지가 있는 경우로만 나와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말은 풀자고요. 합병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합병하실 것? 요 이응번 직권 분할 사유예요. 뭐라고요? 직권 분할 사유인데 합병할 당시에는 항상 합병은 순서가 있습니다. 합병할 때는 선 대장부터 먼저 합병을 한 다음에 후에 등기 합병하는 것이 순서예요. 요 순서로 합병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상 필지가 두 개가 있더라. 5번 토지, 6번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여기도 A, 여기도 A란 자가 소유자이고 등기부상도 5번, 6번이 있는데 여기도 소유자가 A고 A일 경우에 동일한 소유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 요거 A가 들어와야지 B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A가 6번 땅에 부과된 재산세가 체납이 생겨서 6번 땅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문제는 A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압류라는 것은 등기만 나오고 대장은 안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A가 합병 신청을 합니다. 합병 신청 들어오게 되면 압류가 있는 땅은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못한다고 배웠어요? 못한다고 배웠죠?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지역권만 합병이 가능하지 압류 합병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합병이 안 되는 땅이 있는데 합병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주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한 다음에 이런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합병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장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지번이 몇 번이 될까? 5번 되면서 6번 없어졌겠죠? 5번 되고 합병을 한 후에 등기 합병을 하고 등기 신청 들어갑니다. 등기 신청했더니만 등기관이 합병해달라고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6번 토지는 압류가 있고 여기는 압류가 없죠.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합병 안 된다고 여기서 각하 처분하면서 어이 대장소관청 니는 합병 안 되는 거 잘못 합병했어라고 알려줍니다. 합병이 안 되는 거 합병했으니까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소관청이 이제 알았나 합병 안 되는 것을 잘못한 거 알았죠. 다시 합병하기 전으로 토지를 쪼개놔야 돼요. 토지 합병하기 전에 5번, 6번 나눠 있었네요. 다시 쪼개는 겁니다. 합병 전으로. 그래서 둘을 다시 직권으로 분할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합병 안 되는 걸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라? 합병 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권으로 분할한다 그 뜻인데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합병 제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는 걸 세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면적 환산 잘못한 경우인데 면적을 환산할 때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더라. 얼마 곱하시라고 배웠어요? 한평 곱하기 3.3058 곱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해서 뽑아내는 거지 3.3058 곱했다가는 직권으로 정정해버립니다. 요 9가지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앞서 배울 때 등록 전환할 경우에 면적을 측량한 결과 허용어차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한다고 배웠고 허용어차를 초과할 때에는 임야대장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라고서 배운 기억나세요? 괜히 물어봤나 보다 이거. 자, 옛날에 페이지가 저 우리 면접 배울 당시에 페이지가 7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4페이지 가니까 맨 밑에 등록 전환 2번 맨 밑에 거 찾았나요?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한다고 배웠고 허용어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면적과 임야대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라고서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누가 줄은 쳐놨죠? 네, 거기 열 번째 사회예요. 그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따로 떼어놨는데 그거까지 해서 열 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직권정정사유인데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문제 잘 내요. 외우지 마시고 거기 잘 나온다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책 볼 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지적권 관리는 안 보셔도 되고 150페이지 하단부
소유권 정정 파트를 보시는데, 소유권을 정정할 당시에는 둘로 나눕니다. 정정할 땐 등기부가 있느냐 아니면 미등기 토지이냐 세분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항상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등기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따라붙는 말이 4개가 따라붙어요. 처음 나온 것이 등기필증 있나요? 그 다음 등기완료 통지서가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차리셨어요? 네,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25회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에 항상 네 개가 떨어져 나온 것들은 보기 네 개가 잘 만들어져요. 작년에 뭐가 나왔느냐? 다음 중 소유권을 정정할 때 첨발 서류가 아닌 것은 문제를 내고, 1번 등기필증, 2번 등기사항 증명서, 3번 등기완료통지서, 4번 등기전산자료, 5번 등기신청 접수증. 5번의 답이 되겠지. 이렇게 나한테 기출문제다 보니까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딱 나오게 되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등기필증하고 등기완료통지서하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네 개는 묶어놓고, 이렇게 네 개를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줄여서 등기부예요. 이렇게 묶어놓으실 부분이고,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때 첨발 서류가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게 첨발 서류인데, 이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잘 내는 게 이 위에 걸 잘 내요. 이건 여러 번 냈으니까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소지와 지번은 당연히 바뀐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지번도 바뀌게 될 텐데, 이제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번은 새로 속하게 된 지역 부여하는 건 당연한 입장인데, 어떻게 부여할까? 방법론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따라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준용하는 경우 세 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거 끝끝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번은 외워놓고 외워놔야 돼요.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축척 변경을 지번 어떻게 분류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하니까 맨 마지막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한다. 찾았어요? 예, 고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토지 등을 다 누가 신청했느냐? 앞에 토지 등은 대부분 다 토지 소유자 신청을 다 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부터는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가 두 개가 따라오는데, 먼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에게 첫 번째 의무가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 둘로 세 번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이 두 개는 별개의 의무인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먼저 나온 것이 신고란 말이 나올 겁니다. 신고의 경우는 1번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토지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차리셨어요? 2번, 3번 안 보셔도 되고, 밑에 4, 5, 6, 7, 4개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오니까. 페이지 152페이지에서 하단부에 152페이지 하단부에 4, 5, 6, 7 찾았어요? 네, 그 4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신고라는 것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해라. 그럼 착수한 사실, 변경한 경우, 완료한 경우 며칠 내 신고하시래요? 15일 내 신고하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착수 신고도 15일 내, 변경 신고도 15일 내, 완료 신고도 15일 내는 것은 의무규정인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토지가 바뀐 경우에 바뀐 토지에 관한 사항, 즉 토지 이동을 신청해라가 의무규정이에요. 신고는 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토지 이동을 의미하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유 수면 매립면을 취득한 사업 시행자가 매립사업 시행하겠네요. 매립사업을 착수한 경우, 착수신고 며칠 안에 해라?
15일 내라. 매립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계획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 신고도 15일 내라요. 매립 사업이 끝난 경우도 15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매립지가 만들어졌겠네요. 땅이. 매립지의 경우는 어떤 토지동 신청해야 될까? 매립지는 신규등록 신청을 며칠 안에 해야 돼요? 60일 안에 하란 얘기예요. 토지동은 60일이니까. 아니, 사업에 관한 사항은 15일이지만 앞서 배울 때 신규등록 며칠 내 신청하라고 배웠어요? 60일. 등록순환도 60일, 분할도 60일 기억나세요? 그것들을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는 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토지 이동을 배우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사업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이제 특징 몇 개만 뽑아내시면 돼요. 완료 신고만으로도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게한 차례 있게 됩니다. 그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란 얘기인데, 가름해 주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만 가름할 수 있고, 환지가 수반이 안 되는 경우는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가름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에 우리 문제고 낸 적은 없는데 간평사 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도시 완료 신고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맞았어요?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가름하는 게 아니라 단서가 붙어야 돼요.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만 가름할 수 있다 잡아내시고요. 네, 신청을 원칙은 사업 시행자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다가 파산 시에 망했습니다. 그럼 신청할 수가 없는 경우는 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하는 것도 예외적이 됩니다. 두 개도 가능하고, 요건 시험에 반영을 했어요, 한번. 네, 토지이동 시기가 또 언제냐가 또 한번 또 출제한 적이 있는데,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될 때, 끝났을 때 토지이동이 발생한 것을 본다 해서 준공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예외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이동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아까 지목변경 배울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미리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준공 전에 신청할 자격은 누가 신청하느냐? 이건 사업 시행자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사업 시행자만큼만은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자격이 인정해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공사 끝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 외에는 누구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실 것은 4, 5, 6, 7, 5, 4가지 반드시 봐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4번에게 며칠 내 신고하시고 15일 내 신고하셔라. 원칙은 신고와 신청이 별개의 문제지만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다고 배웠고, 6번의 경우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시행 내 파산 시에는 신청할 수가 없을 때 누가 신청하실 것?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도 가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즉 착수나 변경 신고된 토지는 완료되기 전까지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더라. 사업 시행자만 가능하니까 사업 시행자 이외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기가 언제래요? 공사가 준공된 때 있는 것을 본다까지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토지등 신청권자에서 1번이 누가 나와 있어요? 소유자. 2번이 사업 시행자. 3번이 대위 신청인인데, 실판에서 원칙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소유자 1번이에요.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건 사업 시행자 2번이 된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소유자를 대신하는 것이 대위 신청이 됩니다. 그럼 소유자를 대신하는 것이 대위 신청인데, 대위 신청할 자격은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사업 시행 대위 신청하는 지목이 8개가 나온 게 있을 텐데, 도로라고 나와 있어요, 도로? 네, 하천은 있고,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여긴 숨 쉬지 마시고 한 방에 빵 털어버려야 돼요.
지목은 도하 제구 유수 확철 여기 오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요 여덟 개 외우셔야 돼요. 시작. 도하 제구 유수 확철 외워놔야지만 또 써먹을 텐데 아까 나 우리 옛날에 배울 때 합병할 토지는 지목이 총 11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죽겠죠? 138페이지 가니까 가운데 신청 의무에서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쪽 해서 지목이 몇 개가 있더라? 11개 있다고 배웠죠? 그 11개부터 못 외운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거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해가 돼요. 지목 8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 외우시고 여기다가 합병할 지목은 11가지인데 여기다 3개를 넣어보면 돼요.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 이렇게 11개 만들어 놓으면 되고 11개부터 외우세요.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8개를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지목은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외우시고 거기다가 공공, 체 더해서 11개를 만들어내시면 지목 11개 같이 외울 수가 있는데 11개부터 외우십시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먼저. 아니 시간은 여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외우는 얘기는 아니고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지목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에서 이번 강의도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느끼셔야 돼. 뭐가 남아있어야지 공부가 되지 남아있지 않으면 맨날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서 뭐가 남아있어야 돼.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되자고 그랬어요? 닭, 닭 얘기 안 했나? 우린 닭이 돼야 돼요. 뭐가 되자고요? 닭이 돼야 돼. 시골에 사시더만 닭 잡으려고 막 한번 쫓아가 본 적 있어요? 닭 잡으려고? 막 쫓아가 닭이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 닭은 뒤를 돌아봐요. 막 또 도망가. 도망가 또 뒤를 싹 돌아봐요. 또 막 도망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도망갈까? 막 도망가다가 내가 왜 뛰어가지? 까먹는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날 잡으러 오는구나. 다시 또 신나게 도망가다. 내가 왜 뛰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꾸 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부터 물어봐야겠다.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아니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봐요. 네 1차 그러지 말고 손가락으로 표보시라고. 하나 하나에 두 개요. 하나 두 개 참 아 눈치라도 좋아야 돼. 자 아니 1차 100날 넘어가봐 자격증 주나요? 아, 1차 100날 넘어가면 자격증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1차가 몇 과목이에요? 두 과목. 2차는 네 과목이잖아요. 2차가 많은 이유는 더 중요하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8회 시험까지는 공법이 1차였었어요. 8회 시험까지는 공법이 1차에서 민법, 계로 공법이 1차에 있고 2차 과목이 중개사법, 공기사법 이 두 과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 과목, 세 과목이었었죠. 과목수는. 그러다 보니까 1차 옛날에 강의할 당시에는 민법도 50만 맞아. 어려우니까 학계로 50만 맞아. 공법만 죽으라고 봐. 그래서 공법을 막 죽으라고 때렸어요. 옛날에는. 왜? 공법 80만 맞으면 되니. 공법은 외우면 외운으로 나오니까. 민법 공부하는 거 어때요? 어렵지 않나요? 학계론도 어렵죠? 학계론의 뜻이 뭐예요? 학을 때는 개 같은 이론이 학계론이에요. 뭘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건 답 같은 답도 아니야, 이거는. 자, 어쨌든 간에. 그게 학계론인데. 그러다 옛날에 그 8회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학원에서 민법계론은 공부하지 마세요. 50만 맞으세요 해놓고 공법만 죽으라고 가르쳤어요. 공법을 따로 메꿔주면 되니까. 공법 외운 대로만 나오니까. 그리고 1차만 넘어가는 2차 공부할 게 없잖아요. 아닌가? 그래가지고 안 듣겠다 싶어가지고 2차를 비중을 둘라고 공법을 싹 빼가지고 2차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학계로 공부 안 할 수 없이 다 해야 되고 공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역 뭐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차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자꾸 1차에 매달려가지고서 2차 손 안 댔다가는 나중에 골탕 먹으니까 지금 같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지 마지막 7월 8월 가서 2차 포기란 말안 나오지. 지금 몇 차가 중요해요? 이러면서 민법 개론만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2차 포기한단 말 나와요.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못해요. 내가 뭐 언제 하실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남아있지. 어쨌든 간에 죽겠죠? 괜히 공부 시작해가지고서 중간에 그만두자니 온갖 챙피 다 당할 것 같고 합격해봐야 번전시키기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몸 담갔으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목 8개 외우셔야 됩니다.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외우시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이 공동주택을 사업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까지 가능한데, 이 대표자가 바로 입주자 대표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민법상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인데, 요건 24회 때 기출을 합니다. 24회 때 다음 중 대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내고, 답이 된 것이 주차 건물 관리인, 이게 답이 된 것이 기출 문제인데, 여긴 쉬워요. 제목 정도 봐놓고 넘어가시면서 누가 신청할지만 세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란 말 나오는, 정리는 다른 거 나오는 거 아니라 오른쪽에 정리할 때 방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토지 등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정리하는 건 당연한 입장인데 문제될 건 없고, 155페이지에서 정리 방법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찾았어요? 거기 1번 줄쳐놓으시고, 토지 소유자의 변경 오타난 겁니다. 소유자의 변경 동그라미 1번 고거 1번. 네, 고거하고 또 밑에 토지의 소유자 변동 나와있죠? 그 동그라미 1번. 네, 그거 하나씩만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 작성할 서류가 무엇이냐요?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라.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만들 서류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걸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토지 이동을 뭘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니까 그 바깥에 만 돼요. 과거의 기출 문제가 잘 들으실 것.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라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소유자는 소유자이고 토지동이니까 따로따로 만드는 거지 엇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토지 소유자 정리. 오늘 소유권 정리의 경우는 먼저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된 토지 나오는데, 등기된 토지란 말 나오게 되면 또 따라붙는 게몇 가지가 따라붙더라? 이네 가지 따라붙는 거예요. 등기필증, 또 하나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자료. 네개 똑같이 나와 있죠? 이게 기본이고. 반대 소유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주인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럼 누구 땅일까? 무주의 땅은 국가 소유니까 국유 재산법상 총괄청 관리청이 지적금의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을 요청할 수가 있고, 소관청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조사가 안된 경우에 등록해 줄수 있다. 다른 말 국가 땅이라 이 뜻인데 큰 문제 될건 없고요. 3번의 경우에 소유자 등록된 토지, 여기 별표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이쪽을 잘 내야 되게 되면. 소유권의 경우 등록하는 절차인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어디가 우선이냐? 등기부가 우선인데, 교재에서 1번 보니까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나와 있고, 2번의 경우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았나요? 둘로 나누는데, 자, 따져보자고요. 등기부랑 대장은 반드시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데, 등기부상 주소가 둔산동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이 150 나와 있다 가정을 하고, 대장에도 둔산동 지번이 50번지고, 지목이 전, 면적이 150 나와 있더라. 여기는 일치하나요? 예,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밑에 것은 둔산동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 150 나와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긴 둔산동 50번지, 지목이 대, 면적 150 나왔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 위에는 토지 표시가 일치하고 있지만 밑에는 토지 표시가
여기는 전, 여기는 대, 서로 일치하지 않지요? 그럼 일치하는 건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1번이고 2번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일치하는 과정시킨 과정인데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있고 여기도 소유자 갑이 있더라. 갑이 있을 경우 이 땅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 등기를 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시건 땅을 사시건 잔금 치르고 나와서 등기는 신청했죠. 법무사에게 맡겨서 등기가 끝난 경우에 등기부증 받으신 여러분 입장에선 필증 가지고 구청과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대장의 소유자 바꿔주시오 신청한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집을 사건 땅을 사건 등기만 했지 대장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부상 주인이 누가 됐고 을 대장은 아직까지 갑이죠.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가 대장소원청이 알려줍니다. 주인 바뀌었다고. 요게 등기완료 통지서예요. 오케이. 그럼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을로 변경하는 것이 요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건 땅을 사건 등기만 하면 되지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대장은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소유권을 맞추는 게 절차인데 문제는 이렇게 일치할 때는 바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토지 표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소유자가 갑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갑이 있는데 똑같이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끝났더라요. 끝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온 경우 아까 일치할 때는 소유권을 정리했나요? 예, 그럼 지금 불일치가 발생했죠? 이때는 소유권을 을로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못 고쳤느냐?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 그 물건이 먼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으니까 물건부터 먼저 맞춰라요. 이걸 먼저 맞춰야지만 얘를 정리하는 게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은 어디를 먼저 맞춰놔야 돼요? 토지 표시를 맞춰놔야겠네요. 그럼 지목이 여기는 대, 여기는 전, 지목은 어디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이죠? 그럼 이 지목을 먼저 대로 바꾸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가 없다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권의 뜻이에요. 그럼 지금 지목을 고치는 것은 등기부가 고칠 사항이니까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거꾸로 요거로 통제가 들어갑니다. 지목부터 먼저 맞추라고 요거를 불부합의 통제라고 불러요. 시험은 요게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받았다. 여기 먼저 본 다음에 책 읽어드릴게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받았는데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소관청 해야 될 조치는 이게 두 번 나온 문제인데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제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정리 못하고 통제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정리하지 못하고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지라고 불러서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는데 일치하는 건 당연한 얘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불일치하는 게 읽어보니까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제하는데 정리 못하고 통제한대요. 정리 못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주의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치 여부 조사인데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조사 확인했더니만은 불일치가 발생했대요. 이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관계인에게 일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랑 비교해봤더니만은 불일치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도 가능하다. 이 두 개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요. 이 경우 등기부 등본 또는 열람 수수료는 당연히 무료로 갑니다.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 변동일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등기 촉탁인데 이 제도의 뜻만 이해하시자고 실판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디부터 먼저 정리했어요? 등기부터 먼저 했어요? 대장부터 먼저 했어요? 소유권은 등기를 먼저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순서가 선, 등기, 후, 대장 순이에요. 오케이? 근데 거꾸로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냐? 대장이 먼저니까 토지에 관한 내역은 선, 대장, 후, 등기를 고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가 지목이 바뀌게 되면 지목은 대장부터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기 지목을 대로 바꾸게 되면 옛날에 배운 게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물어넣어볼게요. 그럼 등기부상 지목도 바꿔줘야 되죠? 지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등기법상 토지 소유자가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끼리 내면 괜찮아요. 한번 틀려보세요. 소유자에게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 둘, 셋. 땅 그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봐요. 있다 없다 그러면 땅 그러지 말고. 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일기열로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수업 들으신 분은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일기열로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일기열로 안 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토지는 과태료가 없어요. 토지는 신청 의무만이지 처벌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목이 대로 안 바뀌겠네요. 그럼 소유권자 바뀌었으면 여기서 알려주듯이 토지 하나 4개 바뀌게 되면 여기도 고치라고 일로 알려줘야 돼요. 서로서로. 소유권 바뀌면 등기소가 알려주듯이 토지 4개 바뀌는 경우도 소관청이 알려주는 겁니다. 등기부 지목 바꾸라고. 이해 갔어요? 이런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등기부랑 대장을 맞추기 위한 목적인데 전제조건이 촉탁을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이거 외우는 게 먼저 답을 풀어내자고요.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첫 번째 조건의 경우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까요? 등기 안 되는 걸 촉탁을 할까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할 겁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등기 사항을 촉탁하래라. 거꾸로 그러면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토지이동사회 중에서 등기부가 없는 거 하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얘가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네번 답이 얘만. 그럼 얘를 제외한 등록 전환 촉탁 들어가고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촉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빼고 촉탁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못 빼고. 신규등록 배우려서 앞서 배울 때 신규등록할 때 촉탁하지 않는데 이건 뒤에 묶어드릴게요. 그래서 신규등록 하나만 빼버리시고 등기될 사항은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토지의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이 들어가서 칠판에서 여기 소재는 뭐가 되고 촌산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150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촉탁이 들어가겠지만 등기 안 되는 사항, 토지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좌표가 바뀌는 경우는 촉탁할 필요는 없다. 얘가 15회 시험이에요. 등기 안 되니까. 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나요? 소유권은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에 맞게 촉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3개 중 하나가 답이에요. 촉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촉탁하는 사유를 그 많은 걸 외우지 마시고 페이지 158페이지 넘어가니까 위네 번째 칸에 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박스에 몇개 나와 있어요? 세 개. 그게 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규 등록은 왜 촉탁 안 하더라?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니까. 경계 좌표는 등기될 사항이 아니니까. 세 개가 답이니 그세개중 하나만 잡아내시면 되고요. 여기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정리, 통지란 말이 마지막인데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라가 지적, 정리, 통지입니다. 그럼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를 소유자에게 왜 해줄까 해주는 이유는? 이유만 하시면 답은 나와요. 대장이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고 있더라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토지 대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항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왜 모를까 소유자가?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니까. 대장을 정리하긴 정리를 했는데 직권 정리한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 신청한 경우 다른 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통지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럼 소유자 신청한 경우는 스스로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다음 중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으면 답은 딱 하나예요. 소유자가 신청한테.
빠른 답이니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통지 시기, 통지 시기 찾았어요. 네, 그걸 외우셔야 돼. 통지 시기가 그 15월 7일 나와 있죠. 그 두 개 가지고서 20일에, 23회, 24회, 25회 네 번 연타로 냈습니다. 내년에, 올해 또 내요. 저 사람 점쟁인가? 또 내게 돼 있어요. 자, 통지 시기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냐, 기산점 날짜 같이 외우셔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한다.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그 두 개 가지고서 20일에, 23회, 24회, 25회 연타로 네 번 했던 얘기는 26개월에도 또 내고 들어올 테니까 반드시 두 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 답이 됐는데 그래서 답이 또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긴 될 겁니다. 날짜 며칠하고 며칠이에요? 15일하고 7일하고 두 개 비교해서 반드시 외워놓으실 부분이고, 수술의 경우는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지적법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지적법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과락 나와요. 지적법은 최소 10개 이상은 잡아내셔야 돼요. 전력 과목이에요. 반면 등기법은 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될 부분이므로 가능한 공부할 때 어디 위주로 공부하셔라. 지적법을 미리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잠깐 쉬신 다음에 178페이지에 등기 쪽 보도록 하죠.